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토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은 모두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데요. 크리스천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 알게 모르게 방향을 잃고 중심을 잃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의 틀을 바로 세워주고자 하는 특별한 캠프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커스 문화캠프 PIM,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주일은 7일. 그 7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일주일 중 교회에 있는 날은 단 하루. 주중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이나 학교 등 세상에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세상의 문화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의 문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 그에 대한 답을 주는 조금 특별한 캠프가 있습니다. 마커스 문화 캠프 PIM입니다. 마커스 문화 캠프 PIM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안에서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진 캠프입니다. 문화사역단체 마커스 미니스트리와 크리스천 문화예술 네트워크 아트앤소울이 20, 30대 크리스천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합니다. 마커스 문화캠프 PIM은요, 2013년 작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문화사역단체인 마커스 미니스트리와 크리스천 문화예술 영인 네트워크 아트앤소울 함께 기획해서 만든 캠프입니다. 문화캠프의 이름은 Flow Your Mind라는 영어 문장의 약자 PYM을 합친 PIM인데요. 생각의 밭을 새롭게 일구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밭을 새로이 일구고 그러한 젊은 크리스천들을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각의 틀을 그리스도의 생각의 틀로 변화시키고자 시작된 마커스 문화캠프는 올해로 개최 2회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도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올해 캠프 2014년 마커스 문화캠프 PIM의 주제는 청사진 그리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 어떻게 어떤 명령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지 바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는 문화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반 수련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저녁마다 마커스 미니스트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여러 가지 체험활동과 멘토 강의, 공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자기다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초점을 맞춰 나의 미래 공작소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깨닫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게 되죠. 우리가 올바로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심겨준 정체성대로 살아갈 것이 있습니다. 문화. 작은 틀에서 이해하면 예술, 문학 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문화란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 행동, 신념 등을 총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문화 캠프라는 컨셉트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참가자들도 크리스천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어야 할지를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단순 강의 때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하고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뜻이 얼마나 선한지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실제로 나는 이랬구나 다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꿈꾸며 동참하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과 소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할까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함께 하셔서 그 방향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길은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들은 맞는 것인지, 선한 길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한 사람이 겪은 그런 과정들의 얘기들이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키들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커스 문화캠프 팀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대성리 광림 비전랜드에서 열립니다.